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 수리 후 후임을 지명하는 대신 기형적인 차관 부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점화하며 총선용 카드를 던졌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남녀와 세대를 갈라치는 분열 정치, 낡은 정치로 국민 갈등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들과 국회 동의가 전무한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했던 제1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외쳤던 정부는 여가부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잼버리 파행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없이 윤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틴 식물장관이었던 김현숙 장관, 이어 지명된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줄행랑 사건, 그 이후 여가부와 여가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성평등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1턴의 성차별 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 예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 인력 예산, 초중고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가위 예산 결산 심의조차 패싱하였습니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사회적 약자 폭력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의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곳이 여가부입니다.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할 정부가 총선 전략용 여가부 폐지만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무능 정권의 표상입니다. 지난 21일 8개월 만에 여가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여와 위원들은 같은 마음으로 양육비 불이행 제재 조치 절차에 감치 명령을 삭제하는 내용과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안을 통한 이행강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공감대까지 형성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윤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또다시 여가부와 여가위 핀빼기 무력화에 나서 이제야 조금은 활력을 되찾은 여가부와 현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정치적 수단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발표부터 나서길 촉구합니다. 젠더 갈라치기 정쟁 대신에 건설적인 대한민국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상식적인 정부의 역할을 해나가길 촉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가위도 제1야당으로서 갈등 대신 협치와 화합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동